자, 2017년 5월 26일 저희 카페 상한가 세 번째 종목입니다. 셀루메드입니다. 셀루메드. 자, 셀루메드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2,5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900% 단기 급등을 주면서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. 이미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. 이 종목은 급락이 올 것이다. 자, 그때 당시가 약890%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. 이런 종목을 사기꾼 카페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빼앗기지 마라. 이렇게 누차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종목입니다.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다 공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. 자, 그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잠시 차트 분석과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카페에서는요,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.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201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500탄 제가 바닥주를 500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. 매년 100개씩 500개를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이 종목을 2, 3년, 길면 3년, 짧으면 1년 가지고 가면 500%에서 1000%, 2000%의 수익률이 터질 것이다. 자, 이렇게 시황 분석을 했었던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참고적으로 요거는 실전 투자 자료고요. 자, 요거는 제가 추천주 올렸던 그 자료들입니다. 자,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그냥 넘겨 버리고 흘려보내지 마시고, 자, 저희 카페 맨 하단에 보면은요. 자, 지금 현재 이게 다 2017년도 바닥 분석주입니다. 2017년도 추천드렸던 바닥주 수익률이고요. 여기 하단에 보시면 500탄 시리즈가 나옵니다. 자, 이런 꿈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1000%, 2000%씩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는 앞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, 자, 이 잠재자산입니다. 잠재자산. 제가 두 번째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인데요.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카페를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 카페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회원 가입할 때 회비가 좀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린 종목, 그다음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, 앞으로 매수할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 종목당 5만 원씩 비용을 받고 명확하게 투자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셀룸헤드를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2,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은 매수해 놓고 그냥 1, 2년만 가지고 가면 최하 900%에서 1000%의 수익이 터질 종목이다라는 시황 분석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잠재자산 때문에 제가 추천 의견을 드린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꼭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디에서 뭐 무슨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?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이거는 위험하다, 이건 대박이다, 쪽박이다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. 자, 저희 카페에서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을 꼭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셀룸에도 추천 분석 자료, 시황 분석 자료, 차트와 함께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카페에서 맨 왼쪽에 보면 100%에서 1000% 추천주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2017년도에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않는
바닥 분석주가 아직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100개가 앞서 여러분들이 500탄 시리즈에서 봤듯이 앞으로 100%에서 500%, 1000%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이라도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사놓고 1, 2년 기다리면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될 겁니다.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셀룸에드, 저희가 진짜 900%대의 수익이 났었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워드 검색을 이렇게 했죠. 자, 여기 이렇게 보면, 자, 셀룸에도 주가 예측 정보 이 원본입니다. 자,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차트가 제공이 됐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차트가 제공이 안 돼서 이 종목은 차트가 지금 안 나옵니다. 여기 이제 분석 시황 자료, 바닥 분석가 2,500원 10% 수익 중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액면가 변경이 있죠. 이 종목 액면 병합이 또 됐습니다. 액면가 변경되고 액면 병합이 되고 아주 별 쇼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,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어디에 자리가 있나. 자, 여기 보시면 810% 수익급 급락 중에서 2016년도 9월 4일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 쳤기 때문에 끝났다. 자, 동종목은 아래 분석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약 810% 제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원칙이다. 자,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다. 팔 때와 살 때를 명확히 구분해라. 이 종목 분석 시황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. 1차 꼭지 목표가를 주고 급락 중이다. 이런 시황 분석 자료 179%, 그 다음에 홀딩해라.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온다.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해라. 자, 강세장이 오고 있다. 200% 수익 중입니다. 200%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.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. 자, 그런데도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은 목표가를 900%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200%인데도 매도 분석을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. 자,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. 강력 홀딩해라. 상한가 583%. 그리고 난 다음에 자, 775% 수익 중입니다.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이 또 옵니다. 어디까지? 꼭지 목표가까지. 알고 분석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왜? 이 종목 900% 가까이 올라간다 라는 걸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부터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775% 수익 중인데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. 이런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서 내드리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이 종목, 자,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, 자, 애초 처음에 2,500원이었던 이 종목이 액면가 변경이 돼가지고 400원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액면 또 병합이 아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액면가가 지금 틀리는데 지금 45,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,000원대까지 주가를 빼고 있는데, 자,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에 이게 바닥이었거든요. 거의 900%면 거의 뭐 원가 포함해가지고 1000% 수익 아닙니까?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보통 2, 3년 가지고 있으면 제가 1000% 먹을 종목이다 그러면 1000%까지 정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.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과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드렸기 때문에 원금 포함 대비 1000%의 그런 꿈의 수익률을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. 자,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이때에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. 자, 주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추천주 보내고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게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는 구간이다. 제가 이때도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겁니다.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마라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상승분 1000%를 다 반납하고 지금 다시
5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N명 병합이 돼가지고 6천원까지 떨어졌으니 거의 900%를 지금 다 반납한 거 아닙니까? 자, 반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이게 직전 전 저점이다. 자,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2015년도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달라붙으면 안 된다.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, 매물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죠. 매물 저항대가 굉장히 강합니다.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시 올 수는 있지만 재무 분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어가서 보시면 잠재자산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. 이때 1000% 가까이 올랐을 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. 이 종목은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너희들 전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종목이다. 패가망신을 할 확률이 높다. 역시 제 분석대로 거의 뭐 원금 대비 1000% 이하로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. 자, 이런 분석 시황 정보 자료는 저희 카페에서 이미 다 미리 예측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분석 자료를 580몇%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지금도 열심히 추천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잠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자,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상승분에 1000%를 다 반납하고 지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.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당해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재무 분석을 정확하게 지금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은요, 이 종목은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있죠. 이 회사에 자산을 들어가면 아주 상황이 안 좋다.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한 방에 죽는다. 전 재산 다 말아먹고 피를 토하지 말고, 자, 이 종목의 현재가가 약 8,390원인데, 지금 현재가가 8,390원인데,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, 이거 기겁을 할 종목이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,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내 피 같은 돈을 그 나쁜 놈들의 아가리에다가 쳐 발라주는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하지 마라.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셀루메드의 잠재자산을 보십시오. 지금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. 지금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잠시 오고 있는데, 제가 이 종목 미리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? 이 종목 게임 끝났다. 결국은 10대1 감자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? 아, 저는 액면 병합이 됐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늘 감자를 완료하고 첫 상한가를 친 거네요. 그래서 이제 이 액면가가 이렇게 확 바뀐 거네요. 10대1 감자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. 아이고, 왜 이 구간에 앉아가지고 이 종목 게임 끝났다. 제가 입이 닳도록 저희 카페에서 말씀드렸는데, 이때 당시에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재산이 10대 1로 줄었는데 1000만원, 1억 투자를 했으면 1억 자본금이 지금 1000만원으로 바뀐 거거든요.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. 주식카페에, 대한민국의 주식카페에 사기꾼들이 지천이다. 요새는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합니다. 카페를 하면서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치는데,
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발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아휴 참 피눈물 개미들 피눈물을 빼먹은 그런 종목이 감자를 완료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자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동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쳤는데 지금도 잠재자산을 보면 감자 하면 뭐합니까 감자를 하면 뭐하냐고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